봐주세요. 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내가 어떻게, 내가 왜 이런 걸 한다 그랬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격리를 하고 있어요. 며칠 후면 격리가 끝나고 여러분들을 공연장에서 만날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응모를 하셨다가 까먹으신 분들도 그런 일이 언제 있었지? 악보 이벤트? 그게 뭐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진짜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읽어봤고요. 그 결과 몇 가지 저에게 인상 깊게 남은 이 댓글들을 뽑았어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제가 이런 면에서 되게 마음이 약한 스타일이거든요. 안 뽑히셨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이런 거할 테니까 그때는 진짜 실시간 응모해가지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야 돼. 제가 그래서 6개였잖아요, 악보가. 그래서 그 악보별로 이제 뽑아봤어요. 일단 차이콥스키 콘체르토를 신청하신 분은 제가 지금 보니까 6개를 뽑았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달빛님. 어릴 때 꿈은 세계 무대를 누비며 연주 여행을 다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좌절했어요. 악기를 그만둔 순간부터 클래식을 듣지 않았어요. 네, 전혀요. 음악을 듣고 있자면 마음이 너무 아리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외면하다 시간이 흘러 암울해졌을 무렵에 우연치 않게 이 곡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아프게만 느껴졌다면 이때는 물론 복합적인 감정이지만 그냥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 역시 나는 클래식을 진심으로 좋아했구나 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심지어 취미로 다시 악기를 시작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게 의미가 있는 이곡 악보를 받는다면 제가 클래식에 대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추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고 싶은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되게 감동적이라고 느꼈어요. 사실 제가 진짜 되게 음악을 전공하셨었던 분들 또는 하고 싶어 하셨으나 안 하게 되시거나 못 하게 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음악을 사랑하셨던 분들도 많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열려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네, 이 코멘트가 저 사연이 저의 약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자극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주 김님. 얼마 전첫 콩쿠르 나가서 운 좋게 입상하게 되어 4개월 뒤 협연 기회가 생겼는데요. 선생님과 합의 중 차이콥스키 사막장을 하게 됐어요. 아직 악보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첫 협연곡의 악보를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피아니스트가 쓰시던 악보를 받아 쓰게 된다면 정말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꼭 받고 싶어요.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당장 쓰시겠다니까 드려야 될것 같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콩쿠르 나가서 협연까지 하시게 된 학생인가 봐. 너무 일단 축하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일단 다른 것도 먼저 읽을게요. 김태호님. 시골에 어느 피아노 학원 지방역 김지구 학원에서 이름이시래요. 입니다. 학원에 너무 자주 출몰하고 건반이 나갈 때까지 징하게 연습해서 착한 학원 선생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니가 준 악보를 선생님께 선물해 손여름님께 악보 하사받은 학원으로 아주 공격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후 학원 인지도를 급상승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작은 시골에 좋은 클래식 음악 더 멀리멀리 전파하면서 그랜저한테 뽑을 만큼 수강생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 언니 제가 연주해서 꼭 영상 보내드릴게요. 오, 제법 잘친 우리 학원 랭킹 1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거 진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또 시골에 약하잖아요. 저의 고향인 원주는 사실 그렇게 작은 곳은 아니에요. 인구도 30만이나 지금 현재 30만 대고 꽤 중형 도시, 중소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서울 가고 이러면은 아, 뭐 강원도 어디야? 뭐 되게 시골에로 내가 취급받으면서 자란 거가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신나는 그런 추억은 아니었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조금 작은 도시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되게 반가워요. 그 와중에 이렇게 또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고 이거를 제가 드리면 영상도 보내주신다고 하니 진짜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3번이었고 그 다음 상원한님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 코로나로 서울에 들어와 있는 동안 어머니께서 최근 대장암 3기를 선고받으셨고 이번 주 수술 예정이십니다. 수술 이후 병원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어머니께 좋아하시는 차이콥스키 협주곡 악보를 들으며 악보를 보시면서 병세에 도전이 있으실 것 같은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조금 가슴이 아픈 사연이네요.
근데 먼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어머니 완쾌가 되실 거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니가 완쾌 되실 거고요. 다만 이렇게 회복을 빨리 잘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꼭 진짜 여기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연을 보고. 네. 그리고 다음 사연. 오, 되게 길어요. 김용식님.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초등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가요가 아니면 다른 노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들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를 통해 클래식을 작게 틀어놓기만 해도 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나마 가장 익숙한 곡을 들려주며 클래식의 세계를 접하게 해주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노래를 직접 연주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클래식 자체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곡 선생님이 똑같이 연주할 수 있다는 것에 아이들 놀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관심이 클래식을 연주하는 제 모습에서 제가 연주하는 곡으로 옮겨지더니 다른 곡도 쳐달라며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교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실음을 통한 교육이었죠. 분명히 제가 이 악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연주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잘 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걸 꾸준히 연습한다면 잘할 수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니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평화로운 클래식을 감상하며 차분해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무엇보다 클래식을 감상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가요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항상 유튜브에 손여름 혹은 조성진을 검색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줬는데 손여름 씨 채널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 채널이 생긴 걸 알자마자 구독하고 매일같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제게도 평화를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네, 감동적 사연이에요. 왜냐면 진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너무 동의해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멀리 TV 너머로 아니면 뭐 영상 유튜브 영상 너머로 또 라디오 너머로 저쪽 차원에서 들리는 거가 내 귀에 다가오는 그런 공감 능력 내가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이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쳐주는 거 또는 여기 선생님처럼 우리 선생님이 나 들으라고 쳐준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음악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요즘 이렇게 가요 신나고 막 재밌고 이런 음악 말고는 관심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제 이 악보를 받아갖고 치시려는 노력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 꼭 들여서 이렇게 도입부라도 치실 수 있다면 애들이 그거 보고 그것도 차이콥스키 협주곡이 되게 CM송으로도 많이 나온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그쵸? 아트데코 Y크로모솜님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 정말 저의 하루 시작을 알리는 곡으로 출근하거나 제 귀에 이어폰을 꽂는 순간 항상 첫 곡은 여름님의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면 출근하는 저에게는 그 곡의 시작을 듣는 순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온몸에 희열이 느껴지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 안에 계신 오케스트라 분들과 지휘자님, 여름님과 제가 하나가 되는 기분을 받을 정도예요. 정말 하도 들어서 유튜브를 틀자마자 첫 화면 여러분이 차이콥스키 협주곡 외에 플러스 50개 이상 믹스 듣기로 유튜브마저 저의 취향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진지했던 적도 없습니다. 언니 연주를 들은 이후로 가요나 팝송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클래식이구나 하고 29년 인생 끝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른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의 30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쓰셨는데 일단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차이콥스키 협주곡이 아침을 열기 좋은 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렇게 선언하는 듯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루를 그런 여는 느낌으로 좋겠구나. 저도 만약에 나중에 제가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녹음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아침을 열어준다는 그런 기분으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아 너무 어렵다. 제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진짜 이런 거 못 고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가 왜 이런 걸 한다 그랬을까?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이 김태호님께 악보를 드리고 학원 인지도를 급상승시킬 그런 홍보하신다고 했고 또 약속하셨으니까 연주에서 꼭 영상을 보내드린다고 하셨으니까 연주에서 영상을 보내드리신다는 조건으로 제가 드릴게요. 뭔데 조건을 걸어 내가. 근데 이렇게 쓰셨으니까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저처럼 한참 있다 보내셔도 뭐 3-4년 있다 올리셔도 되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가 되니까 제가 또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선생님 김용식 선생님께는 제가 다른 악보 하나 찾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진짜 이 학생들의 어린 학생들의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 거에 관심 되게 많아요. 선생님께서 아이들 앞에서 치셨을 때 이렇게 애들이 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곡을 제가 악보를 좀 어떻게 보고 보내드릴게요. 그 나머지 분들도 너무 감사하니까 어머니 병원을 옆에서 책임지시는 분도 계시고 어린 시절 클래식 음악에 상처를 받았던 이런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제 이 곡 음원으로 늘 시작하시는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 하니까 이분들께는 제가 음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대신. 네, 됐죠 여러분? 저는 봐주세요. 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차이콥스키 됐고.